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의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을 꼽으라면 이 하모니카를 뽑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사회혁신으로 사행시를 할 때였어요. 근데 사회혁신이라는 게 사행시는 솔직히 어렵잖아. 그래가지고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누군가 자신있게 손을 댑니다. 사회혁신에서 그럼 사회만 이행시 해볼 수 있는 사람. 잠깐만, 이거 가장 먼저 읽어보세요. 어떤 걸 준비하셨나? 오. 형, 내가 온다 그랬지. 너. 갈게. 아는 사람이야? 아니, 그. 갔어, 진짜 가고 있어. 들어와, 가고 있어. 갔어. 죽어, 갔어, 그냥. 하모니카자를 위해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언젠가 수수한 명한테 깝치면 와초리 맞는다라고 했더니 와초리라고 가져왔어요. 아무튼 말 안 듣는 새끼 있으면 이걸로 엉덩이 자궁 갈 때까지 엉덩이가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거야. 자, 그리고 아, 귀여워. 액자에 본인이 제 피팅모델 사진 이렇게 담았어요. 이 사진을 되게 많이들 그리는 거 보니까 이 사진이 확실히 여러분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림 선물이에요. 쫀득이랑 휴지군도 있네요. 바짜코 페이크 노즈라고 테이프도 붙여놨어요. 착한 착하고 나쁜 새끼네. 이건 오늘 왕자님 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알약을 주셨어요. 이 알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편지를 쓰는 겁니다. 하지만 난 편지를 쓸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요것은 오쉣 뭐지? 이것은 슬로탄이요! 나인아워즈 커피. 근데 이게 원액으로 먹는 게 아니고 물하고 타먹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. 이건 원액이라서 그냥 먹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, 맛이. 자, 다음은? 자, 요건 뭘까요? 자, 유튜브. 자, 진짜 귀여워요. 악녀, 포도군, 레바, 은더리, 원오구 이렇게 있어요. 악녀님이랑 레바님께 사인 하나씩만 부탁드려요. 잘 받으셨으면 여기로 전화주세요. 번호를 적어놨어요. 건방진 것. 이런 수단에 내 번호를 팔 만큼 난 나도나지 않다. 와, 이게 사실 요즘은 화폐보다 귀한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금수저예요. 다음 선물은 자, 가오가이가 가오가이거 피규어인데 가오가이거가 아니래. 본인 피셜 람보르기니라고 했었어. 오 쉣! 와, 존나 로맨티스트인데? 거의 넘어갔어 나 지금. 엥? 어? 너 엄마가 사과 좀 먹으라고 해도 먹기 싫어서 여기다 넣어놨니? 이때를 노렸어. 홀리 쉣. 다키콥터. 차박인 나에게도 드디어 차 피규어를 받았어. 고맙습니다. 나도 하나쯤은 차 피규어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뭔가 돈 주고 사긴 애매하고 그랬거든. 아, 난 이거 보고 중고나라 빌런인 줄 알고 그냥 때릴 뻔했지. 우리 투수가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라고 줬어요. 3분의 1을 먹었는데 맛이 있었어. 맛있었으나 내 기준에선 솔직히 아무런 고기가 없는 샌드위치는 맛있을 수가 없어. 자, 그러면은 아, 화장솜! 아, 오늘 지우면 되겠네? 우리 집에 클렌징 워터 있으니까. 아, 제발. 오늘 안 왔더라. 하지만 온 거와 마찬가지가 됐어. 그리고 6시간 동안 만들었대. 지금부터 만드는데 아직도 만지면 좀 들어가. 코를 안 그린 건 의도란 건가? 아, 여기 있네. 친구야, 아, 너무 센스있고 고맙다. 야, 3만원에다가 근데 너무 고마운데 스타벅스 2만원 영수증을 왜 넣어놓은거니? 500만원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세계 뽀짝 해완이 오빠의 매력 내가 빠진 이유. 첫번째, 막걸리가 귀염이 아나나 떠미날 때 치야 웃는거 입 벌리고 웃을 때 귀여워. 성격 가짜코라가 놀려도 별로 화 안내는 와나스 개착해. 나 개빡친데 맨날 이 시발로 저 시발로 이러고 욕하고.
얼굴형 뽀뽀하게 쉽게 생겼어. 고마워. 자기를 열심히 하는 거. 6번. 덕분에 짝사랑 그만둔 거. 걔랑 친해짐. 좋은 거지? 7. 걍 잘생김. 잘했어. 와나나가 미래다.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. 은박싱. 안녕하십니까 작가님. 알바에서 넥타이 구제샵에서 샀어요.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길래 다음에 꼭 양복이랑 입어주세요. 하지만 저는 오늘 회장님의 아름다운 축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. 자, 내가 알기로는 이걸 준 투수가 발렌티노 거라고 했거든? 근데 요즘 발렌티노에서는 가르시아라는 브랜드 명을... 아 이거 딴 거! 아 이건 딴 거예요. 요거는 가르시아 안 써있어. 찐이다! 발렌티노! 뭔가 이상하다고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넥타이 매는 법을 까먹었어. 정석대로 뵐게요 그냥. 무조건 무조건이야. 짜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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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. 자 그리고 와나나 플렉스. 지금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고 숨통이 좀 트였어요. 회장님과 여러분과 또 이렇게 저기에서. 왜냐면은 진짜 약간 어버이날에서 조금 긁었어. 플렉스 한 돈은 200. 두 분 다 드린 거야? 아니 한 분만 드린 거야? 두 분 다 드리는데 편차가 좀 있어요. 왜냐면은 엄마는 솔직히 300만원짜리 가방 한번 선물해 줬으니까 조금 힘 뺐고, 아빠도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적당히 맞춰가지고. 어버이날 선물 우선 단골 브랜드 쿠찌.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거 루이 비통. 어머니 거부터 보여드리자면은, 사실 어머니가 미용일을 하셔서 시계를 사드리기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고, 구찌 팔찌를 제가 하나, 내가 딱 그랬지. 엄마가 또 거절할 것 같아가지고 구찌 매장에 딱 들어가서 멋있게, 엄마 빼지 말고 딱 말해. 팔찌 필요해 안 필요해? 형 엄마 일종인데. 아니 엄마 팔찌 필요해 안 필요해? 엄마 필요해. 아 회원아, 아 얼마짜리 또 살라고. 엄마 그때 그 가방 때문에 괜찮아. 이거 아유 회원아 이거 얼마인데? 50. 회원아 너무 비싸. 이거 아래 거? 그게 이쁘다. 그래서 이거 샀어요. 자 그러면은 150만원은 어떤 것이냐. 구두를 하나 선물하기로 했습니다. 이거는 좀 뜯기가 조금 애매한 포장이라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은, 지금 전국에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요. 요 구두 신상 루이비통. 아버지한테 이거 보여줬어요. 아빠 구두 어때? 이쁘네. 아빠 발 사이즈 몇이야? 아빠 250. 아빠 발이 좀 작아. 이거 사이즈 몇이죠? 네 고객님 이거 255입니다 아빠 혹시 255? 255는 좀 커. 255 없나요? 없어요 고객님. 해외 본사에다가 오더를 넣어야 돼요. 굿즈 매장 갔어. 자 아빠, 자 요거랑, 자 또 요거랑, 요건 사이즈가 있대. 아빠 이제 그건 얼마냐? 105만원. 야 무슨 그런 걸 사! 그런 거 어떻게 신냐? 그래서 그럼 사지 마야지. 다른 건 없냐? 페레가모가 왔어. 페레가모 왔어. 아빠 아직 페레가모 구두예요. 마음에 안 드는데? 구찌가 좀 낫지 아빠? 구찌가 좀 나은 것 같아. 또 구찌 찍었어. 아씨 존나 봐라. 아빠 이거 말 때문에 이거지? 이거 살까 그러면은? 아까 그 신상이 이쁜 것 같아. 아빠 근데 그건 255야. 그래도 그게 이쁜 것 같아. 뛰어간대. 전화 왔어 아빠. 아빠! 야 근데 250원 좀 커. 아 그래 그럼 또 구찌로 갈게. 구찌로 또 갔어. 이거 굳이 이걸 할까? 혜원아 근데 아빠가 지금 봤는데 아빠 발 사이즈 255다. 아 그래 255야? 또 루이비통. 결국 루이비통 앞에서 왔어. 이거 이게 250원짜리 이거 살게. 이거 전시되는 거 이거 딱 하나래. 그래 이거 좀 케어 좀 해주세요. 그래서 네 제품 이제 확인하는 기스난 거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야. 저기 고객님 죄송한데 이거 제품 보시면은 앞쪽에 살짝 흠집이 있거든요. 이 전시용 제품이다 보니까 진짜 엄청 작은 흠집이야.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했어. 아빠 이게 기스가 좀 나있는데 어떡하냐. 내 스피커폰인데 야 걔네는 뭐 기스 난 걸 팔고 그래. 지금 소리 좀. 아빠 원래 명품이랑 그런 거야. 아빠 그러면은 제품 2주 뒤에 온대요. 그걸로 하실래요? 그래 그럼 뭐 기다려야지. 아니 근데 그놈들 또 소리 들. 결제는 해야 된대. 결제하고 이제 제품이 오면 받아야 된다는 거야. 딱 긁었어. 그러고 나서 힘들다 하고 내려갔어. 차에 탁 탔는데 부재중 전화 찍혔어. 뭐지? 아빠야. 아빠 왜 전화했어? 야 혜원아 아무리 생각해도 구두에 130만원은 좀 아니야. 차라리 그거 현금으로 줘. 공기 또 오셨는데.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. 환불이요? 네 그럼 이 백은 뭐예요? 오른쪽이 산 영수증이고요 왼쪽이 환불 영수증이에요. 깜빡하고 백을 안 들고 그 제품 박스만 들고 왔는데 환불해주시더라고. 걔들도 좀 불쌍했나봐. 백 돌려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. 아니 그러면은 와나나님 200만원은 아니네요. 아니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살짝 210만원 정도?
나도 하나 샀어.